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모든 것, 베이시스트 조원상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방이에요. 요즘 이제 제가 집에 있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집에서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네,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한 34일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신생아가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은 지났고 네, 이제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육아도 이제 와이프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방에서도 이렇게 레슨이나 혹은 뭐 영상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 콘텐츠는 톤 메이킹입니다. 네, 베이스 톤 메이킹. 베이스 톤 메이킹에 대한 질문을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의 이제 개인적인 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라고 뭐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여튼 이제 제가 쓰는 방식들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베이스에는 이 샌드버그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샌드버그 베이스를 이제 샘플로 해서 어떻게 톤 메이킹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소프트 에이지드 옵션이 들어간 TM, 그죠? 뒤에 험버커, 그리고 싱글 전환이 되는 네,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되게 예쁘죠? 네, 소닉 블루. 이게 이 소닉 블루가 마스터피스 색상으로 아니 마스터피스 옵션으로 가면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티드 넥이 그리고 핑거보드 메이플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바삭하고 드라이하면서도 단단한 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튼 네, 혹시 이 악기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 악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베이스 톤 메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이펙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네. 베이스 톤에 대한 거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나무의 종류, 그리고 바디의 종류, 그 다음에 픽업의 종류, 뭐, 프리앰프의 종류,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베이스는 제외하고, 자, 손맛도 제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펙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펙터 중에 이펙터를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제 세분화 시켜 보면 다이나믹 계열,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계열, 그다음에 공간계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간계와 모듈레이션은 베이스 톤 메이킹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공간감과 그리고 모듈레이션은 파수 변조에 의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베이스 톤 메이킹에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톤 메이킹이라고 한다면은 다이나믹 계열 이제 이펙터들과 그리고 EQ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EQ예요. EQ는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제어를 할수 있는 이펙터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튼 페달보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페달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펙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들을 내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부스트, 컷해서 제어를 할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갖고 있는 본연의 주파수 대역이 있죠. 네, 그거를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대역을, 어떤 주파수 대역을 부스트하고 컷할 건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 지금 샌드버그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핑거링입니다. 험버커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액티브인 상태고, 베이스하고 트러블, 네, 이투 밴드로 되어져 있는 악기입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연주해 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를 올려 볼게요. 자, 여기서 베이스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반 정도 깎았어요. 베이스 다시 가운데. 네, 이렇게 되고 트러블도 올려 볼게요. 트러블 다시 원래대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 2시거든요. 그래서 세게 칠 수가 없어요. 네, 여튼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파수 대역이 어느 정도 대역에 포진되어 있는지, 네, 그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샌드버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슬랩. 네, 여기까지. 네, 새벽 2시여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를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이어폰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네. 자, 여기에서 EQ를 열었습니다. EQ에서 이제 보면은 20Hz부터 20kHz까지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제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베이스를 틀어 보면서 베이스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음이 바뀔 때마다 이동을 하죠.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이 60에서 80 그리고 100에서 250 사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레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60에서 80대요. 네. 여기를 한번 제가 살짝 한번 부스팅 해볼게요. 60에서 80, 한 3dB 정도. 그리고 Q 값은 좀 좁히겠습니다. 자, 플레이. 빼면, 넣으면, 되게 저음이 좋게 들리죠. 뭔가 이제 따뜻한 느낌? 네. 아니면은 좀더 이렇게 뚱뚱해진 느낌? 패트한 느낌? 네. 들어보세요. 네, 첫 음에 이제 G를 딱 들어보면은 다른 게 느껴집니다. 빼볼게요. 그죠? 다시 들어보면. 네. 좀더 부스트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여기에서
부스트도 부스트지만은 한번 컷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 티가 많이 납니다. 다시 부스트. 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100에서 한 200 사이, 한150 부분을 한번 부스트 해볼 거예요. 네. 자, 빼볼게요. 부스트. 네. 단단함이 더 생기죠. 그리고 소리가 뭔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도 들 거고. 네. 자, 컷. 네, 컷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이 단단한 부분이 이제 비어지니까 뭔가 진짜 빈 듯한 느낌이 들지, 느낌이 듭니다. 네. 되게 단단, 그 알맹이 진, 단단한 그 느낌이 이 100에서 200 사이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를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다시 150, 200. 네, 조금 200 가니까 150에서 들었던 단단함보다는 약간 위쪽이 단단해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단단보다는 조금 선명한 단단함? 말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네, 알아야 됩니다. 150, 100, 나는 아까 60에서 80. 자, 60과 80 그리고 150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150. 네, 다르죠. 컷 해볼게요. 60, 80, 한 70 정도. 네, 이 뚱뚱한 느낌이 확 줄어들죠.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300Hz, 400, 500이 부분을 줄이면은 소리가 조금 정돈된 느낌은 좀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역대가 정돈이 된다. 핑거링에서입니다. 지금. 그죠?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5dB까지 올릴 일은 없는데, 자, 요 정도 다시. 네. 뭔가 베이스의 이 단단함보다는 조금 위에 이 사각사각거리는 듯한 그 느낌의 부분이 이렇게 부스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컷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300에서 500 약간 미드죠. 여기가 이제 로우 미드, 하이 미드. 그래서 이 미드 부분은 생각보다 베이스 톤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여기만큼 150 그죠? 빼면 빼면 300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가 너무 올라가면 약간 맹꽁이 같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올라가니까 묵직함이 없어지죠. 네. 상대적으로 네. 이 고역대 제가 정한 주파수 대역에 대역이 컷이 되면은 이 부분들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완전 탄달렌즈죠.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HD 600으로 사실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헤드폰을 안 갖고 와가지고 에어팟 네 에어팟 프로 뭐 유선 아 무선 아니고 유선입니다. 지금 이걸로 들어보니까 HD 600하고 비교해 보니 확실히 티가 덜 납니다. 이게 예. 지금 한 50, 60에서 80 이 대역을 제가 부스트 컷 했잖아요. 이게 이 이어폰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을 못 해주고 있어요. 변화폭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60에서 80 대역을 재생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족한 네, 이어폰인 거죠. 그래서 꼭 모니터링 헤드폰이나 네, 이어폰 네, 그걸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단단한 베이스 톤을 내가 만들고 싶다. 원래인 이 소리에서 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50대역을 부스트하고 60에서 80을 올려볼게요. 네. Q값을 너무 크게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주파수 대역에 있는 레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넓게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이제 사각사각거리는 듯한 이 고역대의 느낌을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얘가 더 잘 들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번 끄고 켜고 들어보겠습니다. 끄고 켜고 네. 네, 훨씬 더 좋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핑거링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세줄이다 보니까 이 고역대가 좀 잘 들린단 말이에요. 네. 좀 줄여서 사실 핑거링에서 이 부분은 다른 악기들 때문에 거의 안 들리는 대역대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장르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빈티지한 느낌, 네, 고역대가 많이 세지 않는 느낌이라면은 이 부분을 베이스 이제 톤 노브에서 컷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넣는 거죠. 빼면 넣으면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래대로 다시 네 엄청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 주파수 대역이 딱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역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장르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주하는 현장 있잖아요. 현장의 고가 높은지 넓은지 아니면 좁은지 아니면 또그 현장에 있는 벽 재질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전문 엔지니어가 있으면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슬랩 한번 볼게요. 슬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끌게요.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슬랩 버전. 네, 딱 들어보니까 베이스 지판에 있는 네, 프렛과 스트링 이게 뜯으면서 혹은 치면서 생기는 이 마찰에서 오는 이 고역대들이 네, 존재하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핑거링보다 슬랩은 아까 60에서 80대역에 있는 이 주파수 레벨이 확 줄어듭니다. 그 저역대 이 패탄 느낌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연주 주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100에서 200도 상대적으로 좀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또왜 그러느냐? 이 주파수 대역이 트러블에 있는 하이 영역대에 있는 이 주파수 대역이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더더 작게 들리니까 뭔가 패트한 느낌, 단단한 느낌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까처럼 60에서 80을 제가 올려볼게요. 자, 고! 여기는 이제 썸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띡할 때. 네, 좀더 보강이 되죠? 저음이. 그리고 여기에서 150 정도에서 똑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50. 비슷하게. 되게 두꺼워졌죠? 빼볼게요. 네, 썸이 되게 더잘 들리게 됐죠. 네, 썸은 아무래도 이제 낮은 음을 치기 때문에 이 대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트레블을 한번 깎아볼게요. 깎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더잘 들리니까 단단하게 들립니다. 더. 그렇죠? 상대적으로 꺼볼게요. 넣으면 이런 개념입니다. 일단 다시 또 고역대는 원래대로 두고 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와 이 들리는 게 지금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세팅을 바로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800대역을 한번 줄여볼게요. 왜 여기를 줄이냐면 일단 마커스 밀러 형님께서 여기를 줄인다는 네,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 줄이면은 좀 고역대가 좀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귀에 거슬리는 듯한, 이게 사사거리는 듯한 그게 좀 제어가 되면서, 좀 슬랩 소리가 이제 밖으로 팡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플럭 소리가 좀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자, 이걸 원래대로 다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MTD. MTD의 미들도 저 예전에 그 정품 그 매뉴얼을 보는데 1kHz를 완전히 다 컷하면은 뭐 마커스 밀러 같은 그런 톤이 나온다라는 그 매뉴얼 설명서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앤드류 고시 같은 경우는 이 1kHz를 완전히 다 깎아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톤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되게 정돈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베이스 본연의 톤은 놔두면서 그 고역대, 슬랩에서 나오는 그 고역대를 불필요한 것들을 없앱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서 한번 뭐 사실 이렇게 해도 너무 좋은 슬랩 톤인데 고음을 좀 깎아 보겠습니다. 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필터 같이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고역대가 많이 죽어서 이 썸하고 플럭하고의 어떤 밸런스가 좀 맞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여기에서 한번 네, MTD 같은 그런 느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베이스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는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뉘앙스만. 이어폰이 참 안 좋아서 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악기가 됐죠. 자, 껐을 때 네, 이렇게 됩니다. 여튼 EQ가 이렇게나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베이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뭐 악기 여행할 때는 좋겠지만은 이런 EQ들을 써보시면서 보완을 네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써보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악기들을 바꾸더라도 딱 목적에 맞는 악기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EQ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을 뭐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는 뭐 이렇다라는 어떤 것보다는 귀에 익숙하게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 상황들이 막 급박하게 막 바뀌고 하는데 바로 반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베이스 페달보드에 EQ가 뭐 두 개든 세 개든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만 명확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추천하는 어떤 EQ 이펙터는 소스 오디오에 네, 프로그래머블 EQ2가 있습니다. 예, 좀 고가긴 하지만은 그 주파수 대역을 거의 한 10개 정도를 선택해서 내가 부스트 컷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4개의 세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죠. 2개 세팅할 돈으로 하나를 사서 컴팩트하게 쓸수 있다.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 뮤직샵에 네, 스마트 스토어죠. 네, 이지 뮤직샵, 저희 스토어인데, 거기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면은, 진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EQ에 대한 톤 메이킹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네, 반응해 주시고 달아 주시면은 네,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새벽 2시인데 네. 빨리 세팅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